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선 연도에는 주식시장이 좋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상반기에도 주식시장이 좋았다면 하반기에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이번 대선 연도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직전 2020년보다도 더 큰 변동성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바이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7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 금토 일에 진행됐던 설문조사 결과 보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바이든에 대한 그런 업적 평가, disapprove, 안 좋게 본다, 11포인트 증가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지금의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다라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 사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참패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민주당 당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던 뉴욕타임즈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즈가 지금 첫 대선 TV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해야 한다. 레이스에서 떠나라라는 꽤 강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들을 봐도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더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첫 TV 토론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지금 파란색 계열이 좋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계열이 안 좋았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소속 정당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 의견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51%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다라는 평가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긴 토론이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첫 대선 TV 토론에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 빨간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응답 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보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읽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응답 30%에 불과했고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라는 응답 62%로 두 배가 더 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기관의 설문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잘했다라는 결과 입소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첫 대선 TV 토론에서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조 바이든은 21%, 도널드 트럼프는 60%의 평가를 얻었습니다. 확실히 3배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첫 TV 토론 승자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죠. 그리고 보시죠. 각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excellent, good, 잘했다라는 표시 8%에 불과했고요. poor, terrible, 너무 안 좋았다, 엉망이었다라는 응답 73%에 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보시죠. 잘했다 40%였고요. 안 좋았다, 엉망이었다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신 또 인지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가? 토론 이후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줄어들었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72%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에서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신, 신체 건강에 대한 평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걱정거리 중 하나다라는 응답이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고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벌였던 TV 토론인데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악재만 키운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
내부에서는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모닝 컨설턴트가 응답한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0%가 후보 교체를 주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로는 모현 부통령, 주지사, 각종 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의사 없다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 교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도 체크를 해봤을 때 가능은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 전에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대선 전에 중도 사퇴하는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시나리오가 됐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TV토론이 지금 6월 말로 앞당겨질 수 있었던 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가 중간에 바뀌게 된다면 그만큼 대선 판도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선 해에 보여줬던 변동성보다는 더 큰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만약에 대선 후보가 교체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승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악관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색깔이 파란색이 되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빨간색이 되겠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 아니면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기타 다른 가능한 민주당 대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선 중간 과정 그리고 결과 모두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목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일단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장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휴식을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다시 한번 재선에 대한 의지를 굳힐지 아니면 입장을 조금 바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